시청자와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. 세상장구! 오늘 나오실 분이 정말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. 일단 지인 여러분들 얘기 들어볼게요. 오늘의 게스트가 누군가요? 김연아 선수인가? 제 이상형이에요. 아, 김연아 선수의 이상형. 조용한 이 사람 표시. 때문에 제가 기타를 배울 수 있었어요. 아, 유정화 씨. 발진도 있어 인동사에 왔다면 땡전 한 푼 돈 한 푼 안 받고요. 과연 누구실까요? 예. 나와주시죠. 네. 네. 네, 여러분,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입니다. 환영합니다. 오, 항상 유쾌한 웃음으로 일단 저희들을 반겨주시니까. 옆에만 네. 계셔도 커피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리고 저희 심신대구 팀에서 원을 풀었어요. 안성기 씨를 모시려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. 우리 좀 뭐 예전에 네. 우리 박중훈 씨 톡쇼 네. 할 때 언제든지 불러 다오. 네. 네, 나간다 해놓고 네. 나갔잖아요. 네. 늘 김승우 씨한테 빚진 느낌. 아, 이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오늘에요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니 그나저나 지금 약간 고민이 생기시겠어요. 본인이 출연한 영화 두 편이 같은 날 개봉을 해요. 야, 아니 그러면 솔직히 또 이건 좀 그렇습니다. 네. 어떤 게 더 길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. 그냥 어떤 게 더 어떤 게 더 왜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너무 싫잖아요. 엄마 좋아 아빠 좋아. 예, 예, 예. 근데 부러진 화살은 좀 제가 좀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이상입니다. 김연아 씨가 이상형이라고 뽑아주셨어요. 그 기사 보셨나요? 봤어요. 저도 이제 가끔가다 네. 제 이름 쳐보거든요. 네. 뭐가 검색. 검색을 네. 해보는데 네. 어느 날 김연아 씨가 이상형이 저라 그래서 네. 아니 이렇게 안전하게 갔나? 안전하게 갔나? 안전하게. 그래서 어느 날 또 보니까 네. 예전에 원더걸스의 선예 씨도 네. 보실 건 다 보시네요. 네. 그런 건 눈에 확 띄죠. 그 다음에 FX 설리 양도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언제 만나면은 진짜 고맙다. 살갑게 이렇게 대하려고 그럽니다. 아니, 그리고 조용필 씨가 안성기 씨 때문에 기타를 배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? 그거는 중학교 동창이거든요, 저하고. 네네. 그래서 같은 반도 하고, 오.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. 네네.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기타가 배우고 싶어가지고, 그 저희 이제 동네 재환이 기타 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. 네네. 거기서 제가 이제 제가 신나게 배워가지고 했더니 그때 분명히 속으로 아 나도 한번 언젠가 할 것이다라고 네.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. 그때는 조용필 씨가 기타를 못 칠 때였었어요. 노래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. 아주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이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좀 만나자고 한 말씀 해주세요. 방송 보실 수도 있으신데. 왜 굉장히 쑥스럽게 네. 그 용필아 이거 봐 벌써 이게 아닌데 배우들이 네. 뭘 연기하라면 어떤 인물을 연기하라 그러면 맞아요, 맞아요. 미쳐서 하는데 네. 본모습으로 뭘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게 쑥스러워요. 예, 아, 맞습니다. 예. 배우는 있잖아요. 탁재훈 씨를 자,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. 좀 쑥스러운 게 많습니다. 네. 실례지만 누구십니까? 네.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배우 안성기입니다. 환영합니다. 소년 연기상에는 안성기 군덩이였습니다. 아버님이 안성기는 괜찮다, 안성격은 어딘지 놀아도 괜찮은데 다른 데로는 안 돼 뭐 이런 얘기. 스크린 코터 작도를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.